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 부위원장,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분 처음 나오셨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휴일인 어제요,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열고요, 고용쇼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제 회의 영상부터 잠시 보시죠. 국민들께 책임을 소감합니다. 다른 분보다 그 책임감을 느낍니다. 마음을 돕고 책임을 소감합니다. 네, 어제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갈등설이 있던 두 경제사령탑, 또다시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냈다고 하는데, 자, 여당 지금 어떤 입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1년 전과 비교해서 워낙 8년 6개월 만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하다 보니까 당정청이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좀 문제가 있다면 정책의 수정도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장하성 실장은 효과를 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정부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좀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청와대 입장에 좀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태년 정책위장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세 가지 축에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정청은 전체적으로 이제 재정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늘리기로 했고, 4조 원 규모의 이제 재정 보강 패키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또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김앤장의 이견, 뭐 이런 뉴스 제목도 있던데요. 자, 어제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하여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당은 장하성 실장을 경질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자, 이런 가운데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요, 고용 부진은 이 전 정권이죠.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 탓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고용 참사 원인을 두고 뭐 전혀 다르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그동안의 기업의 어떤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짰다면 이제는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 그 경제정책을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인데요. 아직 시행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3년이 걸려야 되는 이 경제정책에서 소득이 충분히 늘 만한 상황이 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 이제 경제 침체기에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재벌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제 중소기업을 강화하고 또 혁신 기업을 양성하는 쪽으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대변인님. 예. 예. 어제 보니까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이거 뭐 금방 효과가 나타나면 누가 못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웃으면서 하던데 정말. 예. 기가 막히고요. 예. 정말 그 굉장히 심각한 사태인데 더 문제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이함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다 전 정부 탓을 또 일자리 추락까지 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자리 문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예. 이 박근혜 대통령 2년 차에 딱 이 시점에 예. 일자리가 50만 5천 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5천 개지 않습니까? 100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주변 세계적인 경기도 어려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다 세계적으로 예, 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호황을 예, 구가하고 있는데 우리만 예. 왜 이런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소득주도 성장론 기다려달라 이러는데 정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서 미스테리한 거 하나가 예. 소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이 있으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고 기다려달라면 또 모르겠는데 예. 아시다시피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졌고 예. 그 최하위 소득계층의 소득이 더 줄었다라는 통계도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정말 너무나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말 문제롭다고 생각합니다. 뭐 돌이켜보면 지난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됐을 때 김영삼 대통령 이 정부에서 전임 정권 그러니까 예전에 건설했던 그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야당이었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정말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럼 경복궁이 무너지면은 흥선 대원군한테 책임 물을 거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지표가 나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전 정권을 탓하는 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를 좀 더 개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요. 특검이 재청구 대신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에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특검이 이제 재청구를 할 거냐 예.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전망이 많았는데 특검은 일단은 그냥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특검 입장에서는 재청구를 해도 발부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특검 수사기간을 끝으로 특검이 종료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원래 연장을 하려면 연장 3일 전까지는 이제 신청을 해서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연장이 되거든요.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하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 보강을 통해서 김 지사의 유무죄 여부를 다투겠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해서 예. 오후에 아마 이러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많은 법감정, 구속은 유죄고 불구속은 이 무죄다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뭐 불구속 기소로 되더라도 법정에서 또 유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역시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법정에서 가려져야 될 것 같은데 자 김경수 지사 오늘 새벽 SNS 통해서 심경을 밝혔네요. 네, 오늘 새벽 0시 30분쯤에 김 지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좀 올렸습니다. 예. 아직 가시밭길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뚜벅뚜벅 당당하고 의연하게 헤쳐나가겠다 이런 이제 강한 어떤 의지를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구조기 추도식에 다녀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남 도정 4개년 계획 이행 여부 점검 등 경남 경제와 민생 살리기 큰 틀이 잡혀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예. 또 지지층에 호소를 하면서 앞으로 경남 도정에 좀 더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런 의지를 자신의 SNS에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가시밭길은 끝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자, 재판을 받는다는 거 현직 도지사 입장에선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 놓고 전해지는 여야 갈등 아주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영장 기각된 것은 역시 검찰이 무리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영장 기각이 이제 뭐 유무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번 주 토요일 25일 수사 기간이 끝납니다. 이제 한 6일,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사실상 뭐 특검 입장에선 좀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빈손 특검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사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우선 특검이 뭐 오늘 뭐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딱 잘라서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보다는 내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예. 뭐 우선 이번에 특검이 그렇게 잘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좀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데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 특검을 통해서 예. 풀고 싶었던 의혹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얼마나 연루가 돼 있느냐, 그리고 문재인 캠프의 공보실장이었던 김경수 지사 선까지냐 아니면 그 윗선이 있느냐 이런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예. 그러니까 드루킹이 긴급 체포되던 그 시점에 딱 한 시간 만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도모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알고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뭐 오비락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현 정부가 청와대의 민정 라인을 비롯해서 검경이 예. 실제로 개입을 했냐, 얼마나 개입을 했냐, 검경의 부실 수사, 축소, 은폐 그게 있었냐, 이제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특검이 한 것을 비춰봤을 때에 얼마나 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과연 반이라도 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이 의혹을 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예. 풀고 가고자 한다라면은 뭐 그 방향은 분명하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뭐 연장 신청을 안 했는데 대통령께서 연장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코미디인 거고요. 예, 그럴 수는 특검 입장에서는 예. 연장 신청을 해야지 대통령이 이제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특검에서 연장 신청을 할까요? 아니면은 아 이거 구속도 안 됐는데 이제 여기서 뭐. 좀 손을 빼야 되나 발을 빼야 되나 뭐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이 드루킹 사건의 본질은 예. 드루킹 씨가 자발적으로 댓글을 달고 거기에 댓글을 요구해서 황당해했던 사건이거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악의적인 댓글을 또다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경찰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예.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특검이 결국 업무방해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히지도 못했고 예. 그 특별히 특검 조사의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 드루킹 자금줄과 킹크랩 영상 부분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검 수사가 지금 밝힌 게 없는데 또다시 구속영장 신청한다든지 그거는 아니면 특검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질문을 좀 이렇게 드려볼게요. 드루킹이 또 좀 주장을 한 게 2007년 한나라당도 댓글 조작 기계를 운영했다 이런 진술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서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드루킹이 자신의 뭐 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쪽 집안에서도 저쪽 정당에서도 했다 뭐 약간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아마도 감춰져 왔던 이제 진실이 좀 밝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2007년 당시 한나라당도 500만 원짜리 이제 기계를 200대를 10억에 걸쳐서 샀고 또 그 자금 운용을 통해서 20억 정도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2007년 그리고 2002년 밝혀질 2012년 14년 선거까지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이런 정말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가담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진실이 밝혀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일방적인 어떤 한 정당에서만 했을까 하는 생각인데 특히 이 부분 뭐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한국당에서 이거 가지고 뭐 입장 표명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고 있는데 예. 이거는 이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잘못된 거죠. 이 역시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한국당도 뭐 이 사안이 뭐 불거지는 어떤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은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스스로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뭐 고해성사를 해야 될까요? 예, 나서야 될 거다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좀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특검을 하는 이유는 예. 그야말로 특별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권자 불패 유건 무죄 이걸 좀 막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검찰이 못하니까 권력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특별한 어떤 검사를 선임해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러면 그 특검이 이번에 조사를 하는 게 드루킹의 이 댓글 실태 이것만 보자라고 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실태도 특검을 통해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많이 드러났는데 이제 그 이상의 것을 특검이 하라고 해서 특검을 그 어렵게 도입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네. 그거는 범위가 명확하게 지금 이 특검은 예.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2007년 이런 걸 조사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앞에 이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좀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직접 특검이 지금 할 수 있는 이건 아니겠죠. 예, 그럼 뭐 또 예. 새로운 특검이 출범돼야 된다 이 말씀. 드러나서 만약 이게 정말 사안이 예. 크고 같이 그 정도로 조사를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어떤 권력과 관계에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게 한나라당 때 있었던 거고 지금 뭐 자유한국당으로 온다고는 하지만은 이 어떤 뭐 권력을 쥐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안이 크다라고 한다면은 뭐 또 어떻게 될지 충분히 열어놓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만약 2007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경찰에서 조사한 게 있다면 이것 또한 특검에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요, 팽팽한 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 달간의 옥탑방 살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한 소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아프리카 가서도 잘 되고 그러고 나서 찬바람이 살려니까 완전 시베리아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한번 와야지. 잘 하고 있는 고맙습니다. 또 몇 개의 동생님. 자, 박원순 서울시장 한 달간 에어컨도 없이 옥탑방 생활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서민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강북 지역 발전에 대한 뭐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그런 공약들이다. 이런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예. 그 박원순 시장이 어제 강남북 균형발전 대책을 내놓았고요. 1970년대 이제 강남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앞으로 이제 강북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면목선이라든지 목동선 이런 경전철 4개를 자신의 임기인 2022년 안에 조기 착공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빈 집을 한 1,000호 정도를 사들여가지고 청년들의 창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한 468곳 정도 되는데 그곳을 만드는 한 90% 이상을 강북에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시 산하기관, 뭐 서울연구원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강북 이전을 추진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군요.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다. 현장 밀착 행정 잘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건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또 필요한 부분을 긴급히 조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강북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강북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이고요. 예. 교통과 주거 같은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리고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등으로 붕괴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초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박원순 시장이 그야말로 쇼의 효과를 좀 보긴 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 저는 그야말로 이게 쇼가 안 되려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 제가 저 좀 살아봐서 아는데 이게 목동선 있잖아요. 박원순 시장 들어오고 나서 이게 좌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지금 박원순 시장이 뭐 이렇게 새로 나온 것처럼 막 내놓고 있는데 이게 다 사실은 박원순 예. 시장 때문에 안 됐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좀 박원순 시장이 돼야 될 그런 대부분의 사안이더라고요. 강북 개발 그 좌절시킨 게 그렇게 그 개발들 다 좌절시키면서 강북에 몰려있던 게 다 좌절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온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길게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은 그 점에서 이렇게 대단히 좀 아쉽다 이렇게 그렇군요. 생각했습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는 이제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시장 한 명의 뭐 책임이다 이렇게 몰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아니요. 포괄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맞는 말씀인데. 예. 그러니까 그 개발이 뒤따라줘야지 민자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좌절을 시켜놓으니까 민자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예. 그런 식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지난 7년간의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자, 시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으니까 4개 경전철 사업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지켜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